것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주는 온 미국의 관심이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시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폭풍이 이 도시를 강타했었죠. 자그마치 50인치나 넘는 그런 엄청난 강우량으로 인해서 도시가 그만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집들이 지붕만 남겨놓고 물에 잠겨버렸고요. 차가 다니던 그 도로는 침수가 되어서 차 대신에 그 위에 이 구조보트들이 그냥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도 물에 잠겨서 도로 표시판만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자, 허리케인 하비라고 불리는 이 폭풍이 특이했던 점은요, 그 강타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그 상공을 천천히 돌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휴스턴시에 비를 쏟아부어서 참으로 막대한 그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집이 9천 채나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거의 50만 명이 피신을 했고요. 그 중에 4만 명은 갈 곳이 없어서 이 대피처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한 50명 정도로 확인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비는 그쳤는데요. 휴스턴 여러 지역에는 여전히 강제 퇴거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는 이 홍수의 큰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앞으로 10일 동안은 이 홍수 현상이 계속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그리고 저수지들은 더 이상 물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또 수문을 열고 물을 방출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피해가 막심했던 그만큼 이번 폭풍은 또한 미국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단체들과 또 개인들이 뛰어들어서 구조작업에 나섰고요. 총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조되는 그 대단한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스스로가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휴스턴 지역에 있는 150여 개의 그 교회들은 문을 다 열고 수혜자들을 받아들여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또 마실 물과 또 먹을 음식이 마련되어서 공급되고 있고요. 또 이불과 옷과 그리고 또 기타 구호물자들이 이 지역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최근에 좀 시끄러웠던 정치적인 이슈들 또 인종 간의 갈등도 잠시 초월되어서 서로 돕고 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일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수재민들을 위해서 미국 전체가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하여서 연합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헌금을 해서 그 작은 한 몫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와이에 사는 이유로 해서 아주 막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현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독교 단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협력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하나됨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음을 오늘 함께 느껴보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그 후반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은 성도가 변화받고 또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어린 시절 추운 겨울이 되면 저는 시골에 한국 시골에 있는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자, 얼마나 재미있었던지요. 추위로 손이 꽁꽁 얼고 얼굴이 아파봐도 아랑곳 없이 그 얼음 위에서 놀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가고 거의 봄이 이제 되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썰매 타는 것이 위험해졌습니다. 얼음이 얇아지면요, 썰매가 지나갈 때에 얼음판이 아래로 휘청거리면서 주저앉는 것이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도 간이 큰 아이들은 썰매를 타다가 얼음이 내려앉아서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음의 두께가 한 2인치 정도만 되면, 2인치 정도만 되면 한 사람의 무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인치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소형차가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6인치. 근데 이 6인치에서 한 1, 2인치 더, 한 7, 8인치 정도 되면요, 뭐 여러 톤 되는 대형 추럭이라도 물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무게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지나치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요, 성격이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의견 차이, 또 불편한 말과 행동의 그 중량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면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이라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입니다. 내 마음이 차갑게 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무엇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이 겸손과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오래 참는 그 인내, 이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안 봐도 된다라는 이 말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결코 유익한 결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무디지게 만들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지 못하는 그런 금이 간 부러진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두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차 평안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 당연히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실제로 이렇게 시작되죠.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형제자매에 대해서 사랑으로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자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줄씩 나누어서 교대로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이 짧은 세절 가운데 이 하나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죠. 자, 몸이 하나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임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큰 교회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육신이나 몸과 같이 여러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고요. 지금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 조금 전에 보면 주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는 모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공통된 것을 말하고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회개와 죄사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인 자녀들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하는 한 가족 한 식구들이고 함께 같은 믿음의 배를 탄 동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통일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식구들과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 되신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이렇게 우리의 자신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 마음으로 연합되고 또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한 까마득하게 어려운 것이면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모두를 하나로 굳게 뭉치도록 하는 방법도 결코 쉽지 않죠. 겸손해야 되고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인내심이 요구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닌 다음이야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해 나가면서 참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힘써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다양하게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을 통일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정말 비정상적인 교회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일치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이 개인적인 개성이나 다양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가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서 더 풍성하게 갖추어지도록 여러 가지 다른 선물들을 내려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감사합니다. 자,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적군을 무찌르고 원수들을 포로로 삼아서 잡아서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왕들은 백성으로부터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잡아온 포로를 이끌고서 시가행진을 한번 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 후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게 되면 백성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원수 마귀를 이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왕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께서는 각가지 영적인 은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주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몇몇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합해보면 최소한 25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참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좀 더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런 이 은사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 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은사와 기능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많은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를 형성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각자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활발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아무리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5년 전에 영국 BBS 방송은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자기의 직업을 고상하고 좀 재미있는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잘 들어보세요. 투명벽 관리 공학 기술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투명벽 관리 공학 기술자.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창문 닦는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은
자기는 10살 때에 미디어 출판물 관리자로 일을 했대요. 10살 때에 미디어 출판물 관리자, 신문 배달부입니다. 예. 또 한 여자분은 자기는 이전에 좀 이건 특별합니다. 자기는 이전에 수중 도자기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수중 도자기 전문가, 식당에서 디시와셔로 일했던 분이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이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과시하면서 나타내려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직분과 은사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은 우리 개개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형제자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교회 전체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종이되어 섬기려는 그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은사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종으로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긴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절 보고 말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좀 쑥스럽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오늘은 종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난리 덤벼들면 안 되겠죠. 예,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시내버스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와 같은 교회의 경우는 운전수는 목사죠. 예, 승객들은 교인들입니다. 물론 승객들은 운전수가 운전을 잘해주면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간혹 버스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또 앞뒤를 다니면서 유리창을 닦으면서 운전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다른 승객들은 늘 똑같은 자리에 앉기를 고집하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새로 버스를 타는 승객들과 대화라도 나누지 않고 저 몇몇 사람들은 다음 정류소에서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내버스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케스트라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목사입니다. 지휘자는 단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적인 소리를 내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보를 펼쳐놓습니다. 이 음악을 어떻게 해석해서 연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악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성경 말씀이죠. 예. 지휘자는 악보에 충실하게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제각기 다른 악기들을 연주를 하죠. 하지만 자신 앞에 제시되어 있는 악보를 따라서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음이 맞고 또 좋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자와 호흡이 맞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 크게 연주를 한다든지 엉뚱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거룩하신 작곡가의 마음에 꼭 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여러 가지 귀중한 은사들을 가지시고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도록 섬기며 또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성장케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피차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곧 제자훈련 또 사육훈련이 시작되죠. 그리고 최은택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파노라마 교실도 2주 후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움의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 신앙을 흔드는 노리라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에 넘어가서 낯선 사람 따라가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신앙적인 위험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또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여서 어린아이들의 그 유치한 모습을 벗고 장성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성도라도 홀로 있다면 홀로 타고 있는 석탄 조각과 다름이 없다. 훌륭한 성도라도 홀로 있다면 홀로 타고 있는 석탄 조각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석탄은 여러 개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또 그렇게 탈 때에 뜨거운 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활활타는 석탄이라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열기를 잃고 그만 불이 꺼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바라는 그런 석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과 만나면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각자의 날카롭고 무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또 부드러워져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도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휴스턴 그 지역에 폭풍을 당해서 참 피해를 입은 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오히려